나는 물론 내일 녹화, 다음 녹화는 주제가 남자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그 여자에 관한 노래 듣고 남자에 관한 노래 두 곡을 불러야 해서 굉장히 많은 노래를 서치를 했었거든요. 그런 조사 과정에서도 대중가요 속에서 여자가 어떻게 일반화되고 어떻게 소비되는지, 그리고 또 남자는 어떻게 일반화가 되고 소비되는지 좀 느낌마가 많았어요.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별로 부르고 싶은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도 했고요. 물론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일단 많지도 않습니다만 실력이 모자라서.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태도로 접근을 해봤거든요. 그냥 그 여자 중에, 여성 뮤지션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멋있고 훌륭한 여성 뮤지션, 남자 이제 다음에 그 남자 편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너무 멋있는 남자 뮤지션을 한 곡씩 골라서 불러야겠다, 이렇게 마음을 조금 바꿔먹고 노래를 골랐어요. 그래서 제가 고른 여성 뮤지션이 이소라 씨인데요. 네, 골랐는데 너무 못 부르겠는 거예요. 노래가 어려워가지고. 그래서 고심고심, 정말 세상에 이런 곳이 한 적 없었을 만큼 고심을 했는데 옆에 있는 에릭 씨하고 또 호흡을 맞춰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는 곡을 준비 해봤습니다. 다음 주 남자편에서는 제가 노래를 할 생각입니다.